안녕하세요. 우주를 줄 게임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망원경을 구매하시고 목성 토성을 보고는 또 댓글 등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을 볼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죠. 지금은 제가 그 날짜를 11월 28일로 맞춰놨습니다. 약간 지금 그 라디오처럼 하다 보니까 뭐좀 DJ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커플 또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의 핸드폰에는 그 스카이 사파리 또는 스카이 포털 같은 어플을 켜시고, 하나의 핸드폰에는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별자리 여행의 쌍안경을 가지고 들으면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은 토요일 11월 28일 오후 7시입니다. 이제 해가 짧아졌습니다. 해가 지면 같이 저물어 가는 여기 토성하고 목성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천정의 남쪽 방향으로 보면은 화성이 있습니다. 화성은 좀 노랗게 보이죠? 이건 이제 그 작은 망원경, 그러니까 소형 망원경 사셨어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달도 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녁에는 토성, 목성, 화성, 달까지 우리 태양계의 네 개의 행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쪽 45도 방향으로 한번 가보죠. 네, 서쪽에는 배가 직녀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면 알타이르 견우성이 있습니다. 이 배가 직녀성하고 견우성 사이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죠. 그 견우와 이 직녀사의 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뭐 우리 그 얘기로는 7월 7석에 하루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견우성 그 오른쪽 위쪽으로 좀 보시면 화살 자리가 있고요. 이 화살 자리를 쌍안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서울에서도 쌍안경으로 볼수 있는 그 성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물음표하고 일직선으로 별이 쭉 이렇게 있는, 네, 옷걸이 성단을 서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옷걸이 성단을 쌍안경으로 봐도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제 옷걸이 성단을 지나서 이 직녀성 위로 보면 십자 형태로 우리가 별자리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십자 형태의 별자리는 백조자리입니다. 한여름에는 천정 쪽에 있었고, 이제 가을차 별자리하고 겨울차 별자리 쪽에 밀려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대내부 아래쪽으로 좀 보면 이별두 개가 있는데, 쌍안경으로 봐도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 소형 망원경이라도 이런 형태를 볼 별을 볼수 있는데, 그 백조절의 십자가 아래쪽 끝 여기 알비레오라고 하는데요, 큰 망원경, 아니 여러분들 망원경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 별이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이두개 별이 색깔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알비레오에서는 파란색, 주황색의 이중성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도 잘 찾을 수 있는 카시오페아. 네, 카시오페아로 이동하죠. 네, 북동쪽입니다. 카시오페아는 뭐 서울에서도 조금 어두운 곳에 가면 그 맨눈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페르세우스 사이로 그렇게 보시면, 뭐가 이쪽이 좀 허옇죠?
아이고. 그두개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두개 덩어리는 페르세우스 이중성달입니다. 이 페르세우스 이중성달은 쌍안경으로도 잘 보일 수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몇개안 보이는 몇개 보이지 않는 성당으로 제가 몇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밑에 뭔가 뿌연 빨간 것들인데 성운이죠. 네, 이 성운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 촬영을 통해서 수십 장을 찍어가지고 빛을 모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운 같이 볼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안드로메다로 한번 찾아가 보죠. 네, 완전 천정입니다.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지금 달이 그때는 달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제가 쌍안경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꽤 어느 정도였나?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안드로메다는 서울에서도 아주 희미하게. 아, 얘는 별이 아니고 뭔가 흐린 뿌연 뭔가가 있다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려면 정말 서울에서도 아니 한국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 가셔서 큰 망원경으로 보셔야 겨우 이제 어느 정도 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쌍안경으로 못 찾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찾아서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보인다? 네. 자, 이제 제대로 볼수 있는 걸 찾아보자. 동쪽인데요. 동쪽. 네, 완전 정동쪽에 보시면 황소자리가 있고 알데바란이 있습니다. 알데바란은 약간 노란 빛을 띄어서 찾기 쉽고요. 여기를 쌍안경으로 보면 끝내줍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10배 쌍안경 기준입니다. 한 화면에 완전히 꽉차 보이는 별들을 만날 수 있고요. 자, 이제 천정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희야대 성단에서 정확하게 쌍안경 들어가죠. 천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와우. 네,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쌍안경으로 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서울 하늘에서 눈의 한 줌의 보석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뭐 옆에 달이 떠 있지만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워낙 밝기 때문에 지진 않습니다. 달이 있어도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 쌍안경을 들고 나와서 잠깐 보고 휙 들어가기 좋은 아주 추운 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쌍안경 별자리 여행 늦가을 편이었습니다. 이상 우주루 줄기였습니다.